5번 보자. 아, 이 방정식이, 방정식 이것이 정확하게 한 개, 여기다 좀 줄금, 별표 좀 해서 한 개를 갖기 위한 K 값과 이 방정식을 A를 할 때, 곱 KA 값은 그랬는데, 자, 우리 한번 생각해봐. 이 방정식이 정확히 한 개, 유일한 해를 가질 때는, 자, 요거 한번 봐. 정확히 한 개의 해. 유일한 해. 이것은 뭐할 조건? 접할 조건이다. 하나로 만날 수 있어요. 저 곡선은 절대 만날 수 없어요. 자,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이게 절대로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 보면 알수 있어. 얘 곡선이 이렇게 가고. 자, 그럼 봐봐. K 이놈이 요같이 우리 무리수니까 이렇게 얘가 만일에 이렇게 가면 두 개에서 만나기 때문에 오직 하나 만날 때는 요 접하는 이런 경우다. 자, 접할 때, 자, 선생님 얘기 봐. 접할 조건은 y 값이 같고 y 프라임 값이 같아. 그래서 첫 번째 y 그냥 우리 익스포넨셜 x 값을 a라니까 익스포넨셜 2a하고 K 루트 A가 같아. 두 번째는 얘를 미분한 거. 자, 여기 미분하면 익스포넨셜 EX를 미분하면 이 익스포넨셜 EX, X 대신에 A를 대입해 EA. 그도 루트 X. 아, 루트 X 미분할 수 있잖아. 루트 X 미분하면 2루트 X분의 1. 2루트 X분의 1. 자, 여기다 2루트 A분의 1인데 K가 있죠. 자, 요 값을 구하려면 변변히 나눠보자. 변변히 나눠보면 좌변은 2분의 1이 되고 여기는 K는 지워지잖아. 그러면 여러분 봐봐. 2분의 이거 봐. 나누면 요 K는 지워지고 올라가니까 이 A가 된다. 고로 A는 4분의 1이야. 자, A값 구했다. A값 구했으면 여기다 넣으면 K값 A가 4분의 1이야. 그럼 익스포넨셜 2분의 1은 K루트 4분의 1 고로 루트 익스포넨셜은 K 2분의 1 고로 K는 2루트 익스포넨셜 고로 여러분이 우리 저기 값은 곱이잖아. KA는 물었어. K는 2루트 익스포넨셜이고 A는 4분의 1이야. 그래서 2분의 루트 익스포넨셜이다. 그래서 몇 번? 3번이 답인 걸알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정확한 한 개의 해는 뭐할 때야? 저두 그래프를 그려보면 절대 만나지 않는다. 접할 때라는 거. 만나면 두개 근을 갖기 때문에 접할 때라는 거꼭좀 명심해 두면 좋겠다. 자, 6번 보자. Y콜 FX가 이렇게 EX, LLX의 역함수 미분 개수인데 우리 역함수 구할 수 없으니까 역함수 우리 미분 개수 공식 써야죠. F 인버스 프라임 E 이것은 F 프라임 Y분의 1이다. 자, 근데 주어진 식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여기서 한번 봐봐. 얘 미분할 수 있어? F 프라임 X는 2, LNX 미분하면 X분의 1이죠. 여기 X 자리에 다뭐 넣으면 돼? Y 넣으면 되거든. 그래서 2 플러스 Y분의 1이고요. 여기다 X 대신에 이게 X잖아. 이게 X잖아. 근데 여기는 Y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X는 원함수의 Y거든. 이건 원함수의 X야.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얘가 2가 되려면 x 자리에 뭘 넣으면 돼? 그렇지, 2를 넣으면 되거든. 그럼 이거 몇 분의 1? 3분의 1인 걸 우리 뭐할수 있다? 알수 있다. 그래서 몇 번? 5번이 답인 걸알수 있다. 우리 이와 같이 역함수 미분 개수, 역함수 구할 수 없을 때는 역함수 미분법을 쓰고 역함수 구할 수 있을 때는 구해서 미분해주면 되겠다.